고양시 일산 서구에서 나눔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판매 대금은 모두 지역의 저소득 가정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위치한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공간에 마련된 임시매대에 갖가지 상품들이 채워짐과 동시에 주민들 행렬이 이어집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눔 바자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4개 지점이 연합으로 지원해 주시는 바자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물건을 싸게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런 훌륭한 바자회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인근 대형마트 4개 지점이 함께 나서 값싸고 좋은 상품들로 주민들을 찾아 나선 나눔 바자회는 올해로 3년째입니다. 다새 제품이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신기거나 필요한 물건들 사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판매 대금은 모두 지역의 저소득 가정을 위해 전액 기부됩니다.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바자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날로 더해가는 이때, 우리 주변 이웃을 위하는 뜻깊은 행사에 지역의 주요 관계자들도 미리 준비한 책몇 권을 팔고 사며 십시일반 나눔과 정성을 보탭니다. 저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좀 될까 해서 같이 나와봤습니다. 기부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도 다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정말 비 오는데도 날씨가 궂은데도 많이 나오시는 걸 보면 아주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나눔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과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 화이팅! 화이팅!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현장에서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